우리 시간에 찬양을 다시 한번 렘넌트 24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렘넌트 대회 주제곡이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우리 전세계 전도자의 현장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질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묵상하실 때 Heavenly Power 이 멜로디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주제곡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찬양이 너무 좋죠. 네. 사실 이제 월십도 굉장히 많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묵상 속에서 이렇게 몸 찬양이 만들어지는지 포럼도 듣고 동작도 따라하고 그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들을 때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정말 렘넌트 24 이 찬양의 가사가 전도자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전 세계 237에 흩어진 많은 렘넌트들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응답이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곤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 세상이 바라는 열심히 아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렘넌트가 꼭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화요. 제자는 분명히 룰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말씀, 전도가 이루어지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는 걸 배우라. 렘넌트가 지금부터 매일 5분만 집중하면 대로 응답합니다.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뇌를 살리는 육신적인 호흡, 영을 살리는 기도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모든 걸 기도 속에서요, 능력 응답 속에서 진행돼.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기능 서밋이 탁 되지. 여러분은 이때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전도 서밋이. 기도는 이 시간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의 날씨,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시고, 삼시대를 살리는 눈들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속에 플랫폼으로 만들어. 이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이 파수망이 서는 겁니다. 교회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 안에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는 시간.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뭐 24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안테나가.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바꿔버리라. 절대 사명을 찾아 뿌리 내리라. 응답 옵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재질 내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 내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본질을 갖고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바로 봐버리면 감람산 볼 수 있고 마가다라 본질 한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본질 21가지죠. 60두개를 억지로 모은 게 아닙니다. 응답한 그대로 기록해. 요것들이 싹 다 이 삶 속에서 나온 7대 여정을 가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 살아남는 비밀 10개. 여러분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상관없습니다. 10가지 발판, 흔들리는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 안 바뀌어요. 5가지 확신, 현장과 세상과 내 산업을 바꾸는 9가지 흐름, 평생의 응답 누릴 걸 미리 잡습니다. 62가지 삶, 마지막 여정 전도자의 삶, 교회 예배. 안녕하십니까. 핵심 예배 사회를 맡은 공무원 선교국 총무 장옥경 장로입니다. Hello, I am Elder 장옥경, General Secretary of the Public Servants Missions Department, presider for today's core worship. 오늘 핵심 예배는 제9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oday's core worship will be given as part of the 9th World Public Servant Missions Convention. 이번 선교대회는 전국과 세계의 공무원 제자들과 예비 공무원, 공직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This missions convention has public servant disciples from across the nation and the world, preparatory public servants, pastors and evangelists running the public servant fields.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늘 산업 선교 예배와 전도학 시간에 공무원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강의 메시지를 주셨고 핵심 예배에서 3강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Reverend Yu has given the Business Industry Missions and Evangelism Studies lectures on the theme, What Power Must the Public Servants Have? And will proclaim Lecture 3 through the core worship. RUTC 뉴스를 시청하신 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After the RUTC news, there will be a special song. 제25차 2022 세계 렘넌트 대회가 오는 8월 3일 저녁 7시 개막식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w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RC 주제곡 렘넌트 24를 포함한 그루터기 16집 앨범의 찬양 예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그루터기 앨범은 CD와 USB 두 가지 버전으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 등록이 오는 13일 마감됩니다. 이번 달 237 화요제자 훈련은 19일에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5차 2022 세계 렘넌트 대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언약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 모든 현장을 WRC 타운으로 누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3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첫날인 8월 3일 오후 6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며 7시 개막식과 함께 류광수 목사가 대회 여정을 시작하고 메시지 방향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8시부터는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회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4일은 오전 10시에 대회가 시작되며 10시 30분에 대회 1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후 저녁 7시 30분에 대회 2강 메시지가, 다음 날인 5일 오전 10시에 3강 메시지가 각각 선포됩니다. 전도자의 고백 시간이 있는 렘넌트 나잇은 대회 마지막 날인 5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후 찬양과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한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는 WRC 등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WRC 주제곡 렘넌트 24를 포함한 그루터기 16집 앨범의 찬양예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찬양예배 영상은 전도협회 유튜브 공식 채널 위다락과 RUTC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루터기 앨범은 2022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곡인 렘넌트 24와 함께 내 삶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주여 나의 삶 속에 등 모두 10곡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CD와 USB 두 가지 버전으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오는 11일부터 wea.kr에서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티셔츠, 에코백 등 올해 WRC 굿즈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 16집 앨범의 모든 악보도 wea.kr에 게시됐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 등록이 오는 13일 마감됩니다. 현재 wea.kr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13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7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복음 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달은 7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열립니다. 복음 편지 교재는 wea.kr 자료 구입 메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버마어와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된 복음 편지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각 언어별 사이트 자료 메뉴에서 이번 달에 선포되는 복음 편지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충주 예전교회 김영기 집사가 237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모든 교회와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2 어린이 찬양의 가사 PDF 파일이 wea.kr에 업로드됐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전 렘넌트를 위한 온라인 인턴십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훈련비는 없으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 및 제25 회기 정기총회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대구 환학교회에서 열립니다. 1강은 15일 오후 5시, 2강과 3강은 토요일 산업선교와 핵심 예배 메시지로 각각 선포됩니다. 모든 강의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유튜브 공식 채널 위다락과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2012년 동구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위치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까지 등록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아에서 지금 등록하세요. 렘넌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 WRC.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공무원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무원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진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근무하며 안양 동부교회를 섬기는 여인혁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At this time, Elder Yeonhyuk, who serves the Anyang Penitentiary as well as the Anyang Dongbu Church, will pray for us. 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Father God, may you receive the greatest glory today. 앞서 1강, 2강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God, we thank you for the first and second lecture, your word this morning.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백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May this word be fulfilled in our field a hundredfold. 그리고 이곳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We have many the fathers of faith here.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닮아가며 유지하며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May we continue to learn from them and teach and enjoy and relay to the next generation.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온 땅에 온전히 누려지며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the gospel of life and glory be thoroughly enjoyed and proclaimed throughout the land.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며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오늘 세계 공무원 선교국 주관 핵심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연약자분 세계 속의 공무원으로 각자의 현장과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로 충만한 오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Father God, may the triune God come upon us through the Emmanuel blessing. May the transcendent power of the throne come upon this public servant department core worship. 지금 이 시대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현장에서 무너지게 하시옵고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북한 동포와 우리 주변 패권 국가들의 흑암과 어둠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May the forces of darkness that hold the governments and authorities of this age crumble. For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lead this country, give them the heart and wisdom to fear God. May the darkness of North Korea and surrounding and perilous nations be bound. 국내 110만 공무원 살릴 1만 공무원 제자와 1만 엘리트 렘넌트가 세워져 모든 공무원 현장에 미션팀과 인턴십팀, 포럼팀이 일어나는 말씀 운동으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 시스템이 확정되게 하옵소서. May the 1.1 million public servants of this country be saved through the 10,000 public servants and disciples, 10,000 elite remnants, and be saved through the word movement which establishes the missions teams, the internship teams, forum teams in all public servant fields. May the evangelism system be established to save the 70 disciples, 70 regions, 70 tribes, nations, and 5,000 tribes. 110만 공무원을 복음으로 살려 1만 제자 찾는 영적 파수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May we save the 1.1 million servants and find the 10,000 disciples as the spiritual watchmen. 렘넌트 공무원을 전도 제자로 세워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살게 하옵소서. May we live as spiritual doctors who establish remnant public servants as evangelism disciples who heal the field. 2022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선교국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the 2022 Public Servant Mission Department events to take place according to your plan. 현재 상반기 집중훈련과 릴레이 금식기도, 목회자 모임, 공무원 선교대회를 온전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guid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of the self-training, relay fasting prayer, pastors' meetings, and public servant mission convention.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진행될 집중훈련과 릴레이 금식기도 등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하옵소서. The second half of the year, may your grace be upon the self-training and holy fasting prayer and all the events that take place. 매주 공무원 전도학교 목요기도회, 토요기도회를 통해 공무원 제자들이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메시지의 한 흐름을 타게 하옵소서. Through the weekly public servants evangelism school, Thursday prayer meeting, Saturday prayer meeting, may the public servant disciples continue to communicate in the Holy Spirit. 예비 공무원들이 미래 레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May the future public servants hold firm to their identity as future Levites enjoy the answer of only uniqueness and recreation be established as a summit to save the age.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성취될 3강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At this time, Father God, we receive your third lecture.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May the pastor who proclaims your word be filled with your Holy Spirit. 이 말씀이 증거되어 우리 공무원 모든 현장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전도 제자의 현장에 백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May this word bear fruit 100 times over in the field of the public servants and all our evangelism disciples. 세계 공무원 선교국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과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풍성히 채워 넘쳐 흘러나게 하옵소서. To all the pastors and the president officers who serve the public servants missions department overflow abundantly of God's grace, wisdom, and power.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May the same blessings be given to those who are worshiping online. 감사드리옵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thank you,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resurrected and is the Lord of life. 아멘. 금일 핵심 예배는 제9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로 전국과 세계에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Today's core worship is being broadcast live across the nation and the world as the 9th Public Servant Missions Convention. 오늘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y you confirm important answers through today's word. 이제 세계 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이신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9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3강 메시지를 선포하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World Evangelization Evangelism Alliance, Reverend Yu Guangsu, will proclaim the third message of the World Public Servants Missions Convention. 1강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In Lecture 1, I spoke of that God has given you 그 the light. 빛을 바라고 했으면 허감 경제, 허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look to that light, the darkness of economy will fall. 그것만 하면 됩니다. That's all you need to do. 그러려고 하니 직장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And to do that, you need to save people in your field unknowingly.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And that power is the kingdom of God.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By the power of the throne, you could save them. 원래 마지막 3강은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흑암경제, 하나님의 나라, 3강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꼭 해야 될 응답입니다. And you need to know these three terms, the economy of darkness, the kingdom of God, and the third lecture is absolutely something the public servants must do. 재창조입니다. Recreation. 이 재창조는 불신자들 말로는 없는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말은 아닙니다. And recreation is not a term of making something out of nothing.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It is an answer given to all believers.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You are a new creation. 자, 성도님들부터 먼저 들으셔야 돼요. As the believers must hear it first. 성도님들이 재창조의 응답을 못 받으면 교회 끌려가야 됩니다. If the believers don't receive the answer of recreation, you must be dragged along to church. 여러분이 재창조의 응답을 딱 찾게 되면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가게 됩니다. If you discover the answer of recreation, you'll go along with your pastor, along with your church.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 되는 교인이 99.9%이기 때문에 참고 교회 다닐 겁니다. And the way I see it, 99.9% of believers are this way, so they're just patiently biding. 어떤 부인이 뭐 남편이 너무 이상한데 참고 산다더만은 뭐 그런 식이 될 겁니다. And there was a woman who didn't like her husband and she's just patient, being patient about that situation. 렘넌트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무조건 불신자들 하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And if the remnants don't enjoy this blessing, they need to follow the unbelievers, absolutely.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여기에 대한 점검하셔야 돼요. You must check yourself. 다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재창조 축복이 뭐냐는 거죠. You need to check yourself. What is the recreation answer for me? 나만 가진 재창조가 아니라니까 모든 신자에게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따라가야 돼요. It's not the answer recreation only I have. It's for all believers. If you don't have that, you just need to follow others. 와, 목사님 설교하고 나하고 안 맞아. The pastor's sermon doesn't match with me.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가지. 아, 실제 안 맞아. Of course, you have no choice. You say amen, you just follow along, but it doesn't match with you. 예, 현장에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말고 생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 메시지가 100% 맞다고 합니다. And to those 네, who sincerely stake their lives and evangelize in the field, they'll 네. say 100% my message matches them. 거의 여러분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And it won't match many of you.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And 감사하고요. Amazing that you're sitting there 안, listening to this. I'm thankful. 단지 이건 있어요. 우리 사고의 말씀이 맞다면 응답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이제 오는 수는 있죠. But the word, if it's right, then the answer will come. If you see that, then you can receive those answers. 공무원이 이게 안 되지면요, 그냥 이제 실행생활 하다가 은퇴하는 겁니다. And if the public servants do not see this, they'll just live their life of faith and retire. 근데 이게 되지면 진짜 가이오처럼요, 뭔가 나오죠. But if this does take place, then like Gaius, 가이오 되지만 더 큰 거였어요. You'll receive answers like Phoebe. 자, 그러면 또 빨리 이시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nd to quickly get the point across, let me draw the picture for you. 아, 제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 너무 이 공무원들이 중요했는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의를 너무 길게 해버렸어요. So I usually don't make this mistake, but the public servants have been praying a lot. I get the lectures too long. 저는 강의 길게 하는 사람 제일 출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대신 빨리 마치겠습니다. And I hate the people who do long lectures. I'm sorry. I'll do it quickly. 재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You need to know the reason of recreation. 재창조가 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What is the reason for recreation? 재창조하니까 뭔가 만들어내는 줄 아는데 첫째가요. 엑시트에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And people think you need to make something because of recreation, but the first aspect is you need to exit. You need 어디서 to 빠져나와야 되는 거니까? Where must you exit from?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밖에 모르는 마귀의 유혹. Genesis 3, 4, and 5, the deception, temptation of only knowing myself. 그는 고통만 계속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돼요. That only leads to suffering. You need to exit from that. 여자들도요. 나밖에 모르는 그 마귀의 유혹.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Satan's temptation and deception of even for women only knowing yourself. 이것만 너무 섣부리면 굉장한 일 벌어져요. If you overcome this, amazing answers will come. 특히 뭐 남자든지나 똑같습니다. 나밖에 몰라. Doesn't matter if you're a man or woman. They only know themselves. 뭐 내게 유익이라면 뭐 내가 기분 나쁘면 뭐 상대는 뭐 죽어도 괜찮아. 이런 이게 지금 마귀거든요. So Satan is the one that makes you only benefit for yourself. If you're at a loss, then anybody else they could die. 그 주제에 능력까지 갖췄대. To that extent, and then they receive power up. 그 능력도 아주 재앙 오는 네피림 능력입니다. 나와야 돼요. The power of the Nephilim that creates disasters, you need to exit from that.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무당들 아닙니까? 빨리 나오려고 합니다. And the shamans, they know this very well. They try to exit quickly. 그러고 무너지는 건물에 살 겁니까? And are you going to live in a building that is crumbling? 나와야 돼요. You need to come out of there. 여러분, 곧 무너질 아파트에 살 겁니까? 무너진다 하는데. If you're going to live in an apartment that's crumbling? 나와야 돼요. You need to come out of there. 이게 재창조의 이유입니다. This is the reason for recreation. 나와야 될 이유라니까요. The reason we must exit. 우리 공무원들 거기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Public servants must pray holding to this. 재창조의 조건은 뭡니까? And what is the condition for recreation? 아주 간단합니다. It is very simple.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
완전 형상 속에 임하는 겁니다. The power of the triune God and the power of the throne completely comes upon my image. 완전히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겁니다. Completely comes within my soul. 이 기도를 시작하고 누리는 겁니다. You must start this prayer and enjoy it.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임하는 겁니다. God's immense breath and power must come upon me, my soul, my thoughts, myself. 그때부터 에덴에 마련된 완벽한 축복이 내 주위에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And the perfect answers of Eden must come upon my field. God must come upon me. 이때부터 가족 치유로 일어나는 겁니다. And that is when the family healing begins. 이때부터 내가 굉장한 힘을 얻는 겁니다. And that is when you receive immense strength. 이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Don't be dismayed. Start this prayer. 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Just think that you're receiving it as you pray. 또 내 가정 여기는 나타낸다고 기도하세요. And for your family that it will be revealed. 내가 이걸 이 누린다고 기도하세요. That you will enjoy this in your prayer.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호흡입니다. 들이쉬면서나 받는다고 생각해요. The best method for me is deep breathing. As I deeply breathe in, I believe I'm receiving. 저는 메시지 준비할 때도 평소에 계속 이 기도합니다. Even when preparing for the message and daily, I always pray this way. 몇십 년간요. And for decades. 끊임없는 응답으로 하나님 왔어요. And God gives unending answer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곳곳에 나오는 부분은 잠을 그래도 많이 자야 이게 건강해진다 이 나오더라고요. And so these days there have been a lot of cases that have been saying that you need to get a lot of sleep to be healthy. 근데 저는 날이 갈수록 잠이 작게 와요. But for me, as the day passed by, I sleep less and less. 그럼 물론 이제 늙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Of course, you get older, you don't sleep much. 저는 그게 젊을 때도 안 왔거든요. But for me, when I was young, I didn't sleep much. 잠이 뭐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오는 걸 억지로 싸울 수도 없고. And so what I'm going to do? I can't force myself to go, fall asleep. 그래도 이제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몸 체크를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저는 신체 검사는 1년에 한번 하고요. 우리 막 비서들이 저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두 달 만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And so I do a deep body assessment once a year, but every 2 months my secretaries drag me off and I check my body. 잠도 하나도 못 자고 끌려갔는데 지금까지 있는 조건 중에 제일 좋은 조건 나왔어요. And so I didn't even get any sleep. I was dragged and I got a checkup and I got the best results. 그러니까 의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The doctor said, I got nothing 그 to say to you. 저는 그 사상적으로 말할 것도 내가 생각해도 그 이야기도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자야 건강하지. 뭐 잠 잘 때 뭐가 나오고 한다는데 자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병원 가서 과학적으로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죠? And so I was kind of worried because all these tests are saying that you need to sleep a lot to be healthy, but I couldn't sleep. I can't force myself to sleep, but all the results still come out healthy. 의사인데 설명 못 해요. 내가 꼭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And even doctors can't explain it,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is. 해보세요. Try it out.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영세 말까지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From long ages past to eternity, is God going to lie to us? 그 많은 책 중에 제일 많이 읽어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성경책에 가장 중요한 이 말을 우리는 예사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In all the books, the most important book that everyone reads so much, the most important content, are we going to take this so lightly?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We must truly make it our own. 여기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This is your start. 제가 아는 공무원 한 분은요,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가족이 얘기했어요. 눈 딱 뜨면 가장 첫 번째 시간에 기도 수첩을 펴고 기도하신다네요. And this public servant I know, they didn't tell me. Their family members told me the moment they wake up, they open their prayer journal. 아, 그러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꽤 큰 일을 하고 있거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한대요. So he's doing big work in this country, and he's always doing that. 근데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옛날에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들이요 또 완전 복음이고 완전 응답이에요.
And these children. 놀랄 일이죠. I thought they were going through a hard time before, but they become the complete gospel, complete answer.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I've seen many people.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문제 있어도 잘 넘어서고. They study hard, go to church, work hard, and they overcome hardships. 그건 인재입니다, 그렇죠? Those are skilled individuals. 근데 복음은 아니라. But they don't have the gospel. 워낙 똑똑하고요. They're so smart. 워낙 자기를 관리하고. Manage themselves. 이런 인재는 많습니다. 난 그런 인재 볼 때 고맙지만 걱정되거든요. And I'm thankful for those people, but I'm worried for them as well.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렘넌트 그게 아니요. 완전 복음이야. But this remnant that I know, they're completely the gospel. 완전 복음이고. 내가 볼 때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응답 받고. And they're in an impossible situation. They receive answers. 그리고 하나님 하는 말이 막 편하잖아요. 메시지 듣고 있고 기도는 편하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렘넌트들이구나 많구나. And I was so happy to know this person, they were in the message. You could tell they're listening to the message and they receive these answers. There are so many remnants like this.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어도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있다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앞으로 얘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자기들도 모른다니까요. And even if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That way that they're just holding to the covenant. That's a miracle. You don't know what these remnants will do.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Because the standard is here. 여러분은 간절해서 알고 하는 거고 우리 렘넌트들은 간절하지 않잖아요. 뭐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 그냥 배우는 거죠. The adults are sincere. That's why you do this. But the remnants, they're not sincere. They're young. They don't know any better, but they're doing this. 이때부터 재창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This is when the power of recreation comes. 네, 막 간단한 성경 구절 세 개만 쓰겠습니다. So very brief three verses.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er.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교회는 원문대로 말하면 그래요.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And that is the original text. This church of mine,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반석 이 교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And on this church, I will give the keys to the kingdom of heaven. 어마어마한 거죠. It is an immense blessing.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속에 임해 뿌린 거예요. And this, Galatians 2:20, has come upon me, within me. 나는 죽고 이러니까 막 죽는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죽을 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 망할 거 필요가 없어. 십자가에서 끝냈고 이 말이요. And so many people they make a big deal over dying. I die. Everybody needs to die. You finished everything on the cross. 오만 해석을 다 합니다. 뭐 성질을 죽이라, 니 뭐가 니를 죽이라, 뭐. People interpret this so many ways. Get rid of your attitude or bad temper and. 여러분 성질 어떻게 죽입니까? 급한 성격은 급해야지. How can you get rid of your quick temperament? 그 말이 아니라 말이요. That's not what it's talking about.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뿌리에 박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끝냈고. You who are rooted in Satan, bound to be destroyed, it's been finished on the cross.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가는 것이다. Now Christ is within you. 이걸 누리는 겁니다. That is what we must enjoy. 여러분이가 막 영적 DNA가 바뀌어요. So the spiritual DNA changes. 이걸 우리 공무원들은 누리게 되면 응답이 딱 하나 옵니다. 재창조. And when the public servants enjoy this, the answer comes, recreation. 이게 답니다. That is all. 이 재창조 응답은 특징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오면 계속 옵니다. And the answer, recreation, the characteristic, it doesn't just come once, it continues to come. 아, 제가 좀 솔직히 말이죠. 이 부분의 응답을 딱 누리는데 이거 누리려니까 어떻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이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40일. And to be frank, I was 방법 모르니까. Beginning to enjoy these answers, but I didn't know the method to enjoy that. That's why I discovered the Bible. 같이 the 40 days. 할 사람도 없어. 내 혼자. And there's nobody else to do this with. I had to do this by myself. 이것도 제 성격이 40일 동안 산에 기도한다. 힘듭니다 저는.
And my own personality, it's difficult for me to sit in a mountain for 40 days. 올라가다 보면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찾아오고 또 저는 안 돼요. You know, on the way to the mountain, I meet people and people come looking for me. I can't 언제 do that. 이게 됐나면요. 자, 부교역자 딱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네 개 맡기는 거예요. And when I started was assistant pastor time, and the man, head pastor made me do morning prayer. 새벽 기도는 전부 제가 다 해야 돼. 교역자는 뭐 마셔도 이제 할 만한 사람 없으니까 내보 하라는 거예요. And so there was nobody else to lead it. So he had me lead morning prayer. 저로의 찬스였죠. It was the best opportunity. 전에는 이 시간이 없었냐 있었는데 제가 이게 내 마음에 탁 와닿은 거예요. 오늘 날. Of course, I had this time before, but this day, this really came to my heart.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걸 내가 말씀을 사모하다가 나온 겁니다. And so this is through embracing the word, its answer came to me.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인 거요. 새벽에도 마치 혼자서. And so I continued to do this prayer every morning after morning worship.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가 뭐 없으니까. And it was so great because nobody bothered me at that time. 메모하면서. I was taking notes. 꼭 40일이면 끝나면 또. And after 40 days, I start again. 메모하면서. Write it down. 저는 정말로요 이 응답 받아요. And that is when I received truly this answer. 뭐가 보이는 거니까요?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And what I began to see was evangelism. 전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You see evangelism. 그래서, 성경에 이게 다 있었구나. And I thought, wow, it's all in the Bible. 이걸 이제 내가 이제 딱 편집을 했지, 편집을 이렇게 한 거예요. I began to edit and design. 근데 이게 날짜가 외로워서 막 영도 들어가자마자 터져버린 거예요. It doesn't matter what the day is. I entered into Yongdo. 원래 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역사나. I don't have that power, but as soon as I entered in, the works arose. 아, 그랬구나. That's right. 그런데 전에 내가 모르고 했던 것도 새로 다 깨달아져 온다 봐요. And even things I didn't realize before, newly realized. 전에 모르고 막 전도지 돌리고 막 했거든.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밖에서 응답을 와요. And before I used to send out evangelism tracts and things like that, but all those things changed into answers. 놀라운 거는요.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The amazing thing is this prayer continued and answers continued to come. 여러분 만나 가지고 한참 어른들하고 운동하는데 20몇 년 전이죠. 다 이게 렘넌트란 단어를 잡은 거예요. And meeting with our elders, I began to do this movement and 20 some odd years ago the remnant term came to me.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갔다 오다가요. There's no book or material of this, but as I came back from America,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And that answer continued. 이거 하면서 24하니까. And because I'm doing 24, holding to this, 우리 공무원들 진짜 힘 얻어야 됩니다. Public servants, you must receive strength.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공무원인데 왜 이 시간을 못 가지겠어요? You are the public servants of this age. You must have this time. 같이 가지든지 교회에서 가지든지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다가 아닙니다. 가지면 역사합니다. Do it together, do it at the church. It's not about doing a lot of it, but when you start to do it, the answers will come. 자, 그때부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And from then, three things result. 다른 점. The differing. 자, 이미 답은 왔으니까. Because the answer has already come. 두 번째로는 현장 비밀. Second aspect is 다른 점이란 말은 그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나온다. The difference is compared with other public servants. 그 마지막 사명. And finally, your mission. 이 딱 나와요. It will result. 이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다른 점이 뭔 거니까 안에 그 볼 필요도 없고요.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 If you continue to enjoy the blessing of recreation, the difference is the unbelievers. Doesn't matter what they do, they're children of the devil.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And oppositely, as Jesus spoke, that you are the ones who fill with the Holy Spirit.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always remember this. 달라요. It is different.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And so when you do business, you need to do it very scientifically and logically. You shouldn't do that differently. 영이 다르다니까요. But your spirit is different.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 한 사람들이 큰 문제 지금 앞으로 뭐 우리나라 정권마다 문제를 일으켜 놓았으니까
다음 선거하면 또 조사하고 또 하겠죠. 문제를 안 읽히면 되는데 또 계속 하겠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And so even though these people do great works, every time the administration changes, more and more problems, and they always are researching into all the bad things they've done. 이 인도를 봤거든요. Because they're being led by this spirit. You can't do it. 여러분 아무리 성질 들어도 이 인도를 봤거든요. No matter how dirty of a temper you might have, you're still being led by this spirit. 그게 지금 감남산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거 뭐 아는 단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걸 꽉 붙잡고 있어요. And so many of the term Mount of Olives and the Temple of God, that's not so important. Hold to this spirit.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결정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이렇게요. And so people who are making important decisions, people who pray, that's different.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요. 여러분들 고급될수록 기억해야 돼요. Public servants must always remember, as higher you go up the ranks, this is what you must do. 어떤 사람이 그 이 대통령을 쏘아 죽이겠다라고 하고 했을 때 옆에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And when somebody wants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somebody will be next to them. 이만큼 사람은요 누가 옆에 있나 중요하고 영이 중요해요. To this extent, it's important who you have right next to you in your spirit. 이걸로 참고하면 됩니다. And keep this in mind. 현장 비밀입니다. It is the field mystery. 여러분에는 반드시 눈에 현장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요. Absolutely, in your field there are the people and the works you must do. 그리고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And in your background you have the kingdom of God. 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24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How much you enjoy the kingdom of God 24 hours a day with the people in your midst, that's everything. 교재에 나와 있어요. 성삼, 이삼 다 아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상관없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And so it's all in the materials, the triune God 237, but this is what the important part is. 사람이 싫다 좋다 나보다 친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24의 비밀 갖고 있어요. And we're not at the level of liking people, hating people, or anything like that. 24 hours a day, we have the blessings of the kingdom of God in our midst enjoyed.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And one example. 한 시간 하나만. 보디발이 보디발과 요셉, 보디발과 요셉의 사이입니다. 24. 그 답입니다. Potiphar and Joseph. In between is 24. That is the answer. 반대라도 괜찮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Could be the opposite. Potiphar's wife and Joseph. 여기 하나님의 나라 24. The kingdom of God 24. 여기 공무원입니다. That is a public servant. 요셉 이 공무를 한 거예요. This is what Joseph did.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Now we don't even have to talk about what happened after. 다 넘어가고요. Moving on. 공무원은 반드시 일이 있을 겁니다. The public servants have their work. 일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일이든 근데 미래가 또 있어요. And whatever work it is, you do it now, but there is a future to that work. 여기서 여러분이 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재창조가 합쳐진 어마어마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And this is where the immense answer, 25 hours of God's kingdom and the answer of recreation takes place. 이때 세 가지 있습니다. And there's three aspects. 그 일 나에게 상대방에게 반드시 재창조 비밀이 있어요. That work for me and for my people in the midst, there is the answer of recreation. 이거는 24, 25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And because this is 24, 25, these immense answers are waiting. 그럼 그 사람이 신자든 아니든 그 사람을 나도 살려요.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제가 성경에서 본 저의 방법입니다. And whether they're a believer or not, we'll be able to save them and ourselves. And this is the very important answer I discovered in the Bible.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질문하잖아요. 뭐 저런 사람 잘라버리지 왜 놔두느냐? 24입니다. Many people ask, oh, why do you leave that person? You should just cut them 24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이 갑니다. If they don't realize, they will live. 확실합니다. It is a sure thing. 일 같다고 왜 그러면 빨리 하시는지 빨리 늦게 아닙니다. 25입니다. Why did they do their job so quickly? It's not about being quick or late. It's 25 hours. 저를 옆에서 30년 따라다녔어요. 30년. 여러분들 여러 모르는 사람 다 헛소리입니다. 30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사람입니다.
There's somebody who has followed me for 30 years. I don't know how much you've been with me, but for 30 years, this person has been with me. 예, 나를 통해서 아니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봤을 겁니다. Not through me, but through God, they saw this of me.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재창조와 저는 우리 다락방에 모인 목사님들은 재창조의 놀라운 답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하실 것이다. Absolutely, recreation. All of our pastors, you have the answer of recreation. You will do world evangelism through it. 어지간한 거는 빨리빨리 협력하시고요. 237 건물 지금 이 완전히 이제 이 오래된 건물 사가지고 25년 된 거 안 사야 되는 사가지고 이제 비 완전히 막 건물 다 막았어요. 완성되어지면 여러분하고 새로 시작할 겁니다. 진짜로 강사단 새로 전부 새로 올려질 겁니다. And so we need to organize the little things and this building, the 237 we acquired, it's been old, but now all the rain has been blocked and truly we will start again, starting with the lecturers.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Not changing the people, I will 여러분 change 여러분 속에 있는 거를 재창조로 바꿔버립니다. I will change the recreation answer in you. 됩니다. It will take place.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운동소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합격이에요. And so you being 그렇죠? in this movement still you passed.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 이제부터 진짜 전도 운동 저거 완성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 비 완전히 왔는데 전혀 안 샌다고 돼서 성공입니다. And so you passed before God and all the torrential rains came and the building did not leak and so it's a success. 큰 모임은 RTC도 하고 많은 전문 훈련들 이제는 실제로 저는 강사도 아무렇게나 가서 이제 강사 세워서 훈련시키고 뽑고 다 할 겁니다 거기서요. And so the big meetings will be at the RUTC and the specialized meetings at the 237 center and all the lecturers will be trained at that place. 본론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Now we're getting to the main. 그러게 답은 뭐냐? 여러분과 저가 모든 렘넌트가 재창조의 답을 갖고 있어요. So the answer is for you and I, all the remnants to have the answer of recreation. 그렇지 않고는 불신자 살릴 수 없습니다. Without that, we cannot save the unbelievers. 결론은 오늘 갔기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 가지고 내겠습니다. And the conclusion will be through the scattered disciples' message. 흩어진 제자들 잘 보세요. So look at carefully the scattered disciples. 여러분이 70인 응답받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입니다. The most important aspect to receive the 70 workers' answer is the public servant. 하고, 또 사실이고요. Today is the public servant convention, and it's the truth.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 숨겨진 제자들이 싹 공무원이었어요. Because all the hidden disciples of the Bible, they were all public servants. 아니면 그 역할을 했고요. Or they played those roles.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은 뭡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저까지 싹 다 하나님은 공무원을 쓰셔서 선교한 게 아니고 공무원을 숨겨진 제자로 쓰신 겁니다. And starting from Exodus all the way to Acts, what did God do? God utilized the public servants in hiding. 결론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e conclusion. 공무원이 그 숨겨진 공무원이 가지고 있었던 답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the answer the hidden public servant had. 그게 뭡니까? What was that? 전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이 지금 답이 다 나온 거죠. They all had the answer of the invisibl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kingdom of God. 오늘 1강, 2강, 3강이 다 나왔어요. And all the first, second, third lectures are included.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What is their characteristic? 뭔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They have the light, the God-given light to shine in the darkness.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의 축복을 주고요. They have the blessing of the throne.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오는 아주 이 성령을 강조했죠. 이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온 겁니다.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y had the answer of recreation. 공무원이 받을 응답이고 우리 모두가 받을 응답. This is the answer for the public servants and for us all. 네, 저는 이거 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것만 누리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ll you need. This is all I enjoy. 그렇게 계속 응답 기다리면 또 전달하고요. That's why I continuously wait for the answers, and when they come, I relay it.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는 거 아니까 설교 뭐랄까 찾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지나가 나가는데 그때 그때 상황과 같아요. And I don't wait for the sermon or what to give. I just go along with the passage, and it matches those events. 뭐 맥주 감사절이라고 지난주에 하는데 저는 읽어 나가는 성경이 그때 칠병이어라 맞잖아요. And last week we had the Feast of Weeks, and the message was the seven loaves and two fish.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뒤 예수님이 오순절 맥주절 그 얘기했잖아요. And Pastor Jesus spoke of after the five loaves, two fish of the Pentecost. 너 광야에서 생명의 떡 먹었지? Did you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You ate manna, the bread of life, in the wilderness. 그 중요한 거 아니야. That's not important.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And it's spirit that saves the flesh is for naught. 무슨 떡을 말합니까? What bread are you talking? 어떤 곡식입니까? What is the fruit? 그래서 위기 때 세 군데를 설명을 한 겁니다. That is why, in terms of crisis, he spoke of three things. 그렇듯이 이 말씀도 하나님이 흘러가신 대로 내가. And the word, according to how God leads. 굉장히 중요하죠. This is immensely important. 공무원 개인 살리는 이제 제자 운동이 남아 있는 거죠. Now the discipleship movement to save the public servant individual must arise. 여기 참고할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전도 운동 찾아내는 게 좋아요. And you must keep in mind, public servants, after you retire, 재상교. What you must do in the field. 한 예를 들겠습니다. For example, 군 공무원 한 명이 아마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군 공무원 한 분이 군에서 평생 근무를 한 거예요. And one military public servant, a general, they were serving the army there lifelong. 제대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And as they were retiring, they were thinking. 아, 내가 평생 군에 근무를 했는데 아쉬운 게 있다. I spent my entire life in the military, and there is one aspect. 우리 아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제대로 목표 달성은 어렵다. It's difficult for my own children to come into the army, receive training, and fulfill their dreams. 조금 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겠다. I think it's better if they start a bit younger. 생각을 한 거예요. He thought of that. 이거는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잘 한 거죠. He's not trying to make money. This was just his thoughts. 그게 재창조 능력입니다. That is the power of recreation. 그 사람이 만드는 것이 200몇 개 나라로 퍼진 보이 스카우트입니다. And what he developed was this Boy Scouts, which is over 200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군 공무원 한 명이 시작한 거예요. One military public servant thought of this. 이번 주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응답이 우리 이번에 공무원 선교대회 때문에 전교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it doesn't stop this week. May the continuous answers take place throughout th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God, we give you thanks. 오늘 공무원 선교 대회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God, we thank you for proclaiming your word throughout the world to the Public Servant Missions Convention.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May we discover the answer of recreation through the light and the kingdom of God.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Amen.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핵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et us sing hymn number 323 as we give our prepared offering to God. 주
강원 선교국 정형국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Pastor Jung Hyung-guk, head of the Public Servants Missions Department, will pray for the offering and benediction.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Living Father God, we give you all glory and honor. 제9차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를 허락해 주시고 allow the Ninth World Public Servant Missions Convention. 북한 경제를 빛으로 살릴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covenant word of giving us the light to crumble. 믿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렸사오니 We've given our precious offering before you today.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공무원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Everywhere this offering goes, may the world evangelism covenant be fulfilled and save the public servant field. 지금은 세계 공무원 복음화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has given us the grace to save the public servant field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the great love of God the Father Almighty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indwelling filling and blessings of the Holy Spirit 복음의 참다운 언약으로 세계 살릴 언약을 함께 붙은 모든 사명자들 위해 unto all the committed workers who hold to this covenant of world evangelization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from now and always forevermore Amen. Amen.